안녕하세요. 뚱브라더스 TV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저는 지금 대호망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호망 물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녹조도 심하고 지금 도착한 곳에 지금 펌프장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낚시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빠졌다, 씨. 덩어리였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주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잡으셨어요? 방금 왔어요. 저기 포크레인 있는 데서 하다가요. 네. 저기 포크레인 앞에 엣지 부분에서 한 마리 터지고, 네. 형 두 마리 빠지고 이래서 조금씩 치면서 내려가려고요. 고프로 깨졌어요. 어우, 깜짝이야. 아니, 들었는데 확 와서 때렸어. 대호망 첫 번째 되었어. 또 왔어. 야, 두 마리 있지. 두 마리 있지. 빵빵합니다. 어우, 런커? 아,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펑펑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안 돼. 걸렸다. 왔어요. 따라와서 먹었네. 네? 예. 네. 네가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 보면 절대 걱정하지가 않아 너의 건강. 이건 사랑 같은 시시한 게 아니야. 우리 생긴다면 같이 하자 다야. 나의 주변이 내게 넌 항상 I don't give up. 너의 주변이 내게 난 항상 I don't give up. 너가 어떤 표정에도 절대 평가하지 않아. 거울 안에 너보다 거울 밖의 사람. 내가 어때 같은 그런 질문 하면 난 항상 너의 I don't give up. Won't you call me when you get this? Yeah, 뭐라도 내게 믿어. Yeah, 말해. 10월 3일이고요. 이곳은 평택원대에 아침 일찍 모닝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고프로 충전을 못해가지고 이날은 그냥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주는 경상도로 한번 출조를 해볼 예정이고요. 포인트를 잘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